불법 도로 점거를 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불법 도로 점거까지 하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는 불법 도로 점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으로 인도에 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하라는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 법은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은 불법 도로 점거를 하는 그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침에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하고 대구 시민들의 정당한 버스 통행권, 자유 통행권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그리고 버스를 통행시키지 말았으면 이 트럭을 못 들어가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시위 트럭은 시위에 그게 필수 부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버스는 통행을 제한해 놓고 시민의 발을 묶어 놓고 불법 도로 점거하는 트럭은 진입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거죠. 책임 물을 겁니다. 대구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이분에 한번 가려봅시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일 겁니다. 이런 식의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하니 그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지 그 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